가짜야. 그러네 그러네 헤어지는 게 그래. 한 명도 없이 내게 다가와. 아 야! 오호! 벌써 좋아, 벌써. 이 리드 소리가 아. 라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우선 이 원곡을 그 타미아라는 가수죠. 원곡 버전에 비하면 엄청 훨씬 더 소울풀해요. 그 미국 본고장 분보다 더 소울풀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고 원곡은 좀 전체적으로 되게 말랑말랑 부드럽고 여린 느낌이 전체적인 바이브라면 지금은 되게 그 강약이, 그 다이나믹함이, 와, 진짜, 역시, 예술입니다, 예술. 아, 여기서 들어볼게요. 아, 이런 부분 봐. 완전 리듬 감성이잖아. 아. 야, 미쳤어. 아, 잠깐만.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. 와, 2절 벌스는 진짜 막, 와, 리듬 갖고 노는 게 미쳤다. 다시 들어볼게요. 아, 잠깐만, 여기부터 들어야겠다.
잠깐만. 와, 솔직히 이 지지 이분 그 보컬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와 완전 그냥 원곡이랑 평소에도 다르게 부르시기는 하는데 정말 완전 다른 노래로 이렇게까지 만든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야. 야, 이번 커버 미쳤다 진짜. 와, 진짜 미쳤다 이거. 와. 야.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완전 색깔도 자기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편곡도 그렇고 되게 소울풀해졌는데 정말 제대로 된 R&B를 보여준 것 같아요. 리듬 가지고 노는 거며 와 진짜 이건 미쳤다 미쳤어. 와